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린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일루전 가든의 원오프 메이크업을 가져왔는데요. 요번에 보여드릴 헤드는 노멀 스킨의 울프베인입니다. 지금쯤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송곳니 있는 헤드를 참 좋아해서, 요 울프베인도 재미있게 작업을 했던 헤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 바로 이제 메이크업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냐는 질문이 가끔 있는데요. 메이크업 할때 보통 이렇게 만들고 싶은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어떤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포인트로 하고 싶은 부분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주로 그냥 별다른 이미지가 없어서 대략적인 컬러랑 느낌만 생각을 하는 편이고, 오더로 들어온 것들을 작업을 할 때는 그분께서 이렇게 맡겨주셨던 오더 단어나 느낌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해요. 이 울프베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좀 범용성이라고 할까요? 좀 여기저기 잘 어울릴 수 있을 좀 무난하면서도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주로 이렇게 갈색 계열에 코랄 계열 섞은 그런 메이크업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캐주얼을 입어도 되고, 좀 하트펑크 같은 스타일도 되고, 무난한 느낌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저는 꼭이 색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메이크업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모아놓은 폴더를 보면은 좀 제일 많은 컬러감이기도 하고요. 일단 노멀한테 제일 예쁘게 잘 받는 색깔이기도 해요. 이렇게 약간 따뜻한 느낌도 나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러면서도 사진 찍을 때 어느 정도 인상은 좀 나오는 편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 조합인데, 무난한 색깔 조합이기도 하죠. 평범하다고 할까? 네, 이렇게 피부 표현하는 혈색을 저렇게 주기에는 노멀 스킨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에나멜을 작업하기 전인데요. 실물은 이거보다 좀더 뭐랄까 디테일이 잘 보인다고 할까 진하다고 할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에나멜 작업이 한번더 들어가면 대비가 좀더 강해져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에나멜 작업을 하고 속눈썹까지 붙여놓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물론 펄 작업까지 했고요. 펄 작업은 사실 시간 지나면 조금씩 옅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금 피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발라놓고 일단 예쁘자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원오프 헤드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작업을 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번씩 하게 되면은 정말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오프 작업을 하면 좀 무서우면서도 기대는 돼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반,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반.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여러분. 바이바이.